말로 흥하고 이 사람은 말로 망하는 사주예요.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느낌이 있어요. 대중한테. 근데 이게 마치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형태예요. 내가 처신에 잘못하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. 안녕하세요, 도령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영상은요. 네. 블라인드 사주 시간입니다. 네, 사주풀이. 네. 네.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네. 기업인의 사주를 한번 또 들고 와봤어요. 기업인? 네. 저번에도 뭐야? 그 누구지? 네. 조두순 사주 할 때도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. 연막작정인 것 같은데 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이름은 네. 알려드릴 수 없고요. 네. 그냥 사주 생년월일만 말씀드릴게요. 그래, 한번 이야기 해보시겠어요? 네. 자, 공수를 한번 받아볼게요. 잠깐만요. 잘 나가는 기업인? 기업인이라고요. 근데 이 사람이 올해 뭐 구설이 많이 도는 것 같은데 구설이 많은데 구설이 도는 거에 비해서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있네. 관심을 많이 받는 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. 근데 구설, 뭐 관제, 뭐 이런 거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한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는 그런 이제 인물인가 봐요. 사주를 살펴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근데 이 사주는 기업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기업인의 형태라기보다는 꽃나무. 이 사람은 자기 자체가 꽃나무예요. 꽃나무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업인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대중성을 많이 띄어요. 연예인처럼. 그러니까 기업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되게 활동을 언론이나 미디어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고, 기업인이라고 치기에는 사주의 재물운이 약해요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기업 활동을 하더라도 비영리 단체라는 거예요. 영리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다. 어느 정도 재물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에 자기의 뭔가 뜻과 뭐 이렇게 뭐 가치관을 고철시키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가 아닐까 싶고,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. 말에 힘이 있다를 넘어서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의 힘으로써 어떤 누군가를 계속 뭔가 이렇게 공격하거나 주시하거나 관찰하거나 뭐 그런 형태 있죠. 어떠한 것들을 견제를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무조건 해야 돼요. 근데 말하는 형태가 고운 형태는 아니에요. 말에 가시가 있으니까 조금 험한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. 어떻게 하면 좀 자극이 되는 그런 말도 많이 할 것 같아요.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, 이 사람은. 그래서 말로 흥하고 이 사람은 말로 망하는 사주예요. 그래서 말하는 거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. 이 사람은 말로써 자기만의 왕국을 만드는 사람이에요. 그게 뭐 기업의 형태로 나타나든 어떤 단체나 뭐 동호회 같은 형태로 모임에 형태로 나타나든 본인의 말로써 기존의 틀을 부수고 그 부순 틀에 자기가 들어가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이다. 그래서 왕의 사주이긴 왕의 사주예요. 근데 올해 아까 이제 오방기에서도 봤지만 그 역마살이 굉장히 심한 사주예요.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역마살이 많이 생기는 사주라서 한 군데 정착해 있다기보다는 항상 바삐바삐 돌아다녀야지만이 자기 기준에서는 좋은 사주예요. 좋은 사주인데 올해 말의 가시가 커져요. 말의 가시가 꺼져서 분명히 이 사람이 관제수가 들 거예요. 뭐 지금 만약에 안 되더라도 뭐 내년에 들거나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3년 정도. 올해 이 사람 나이가 64세인가요? 64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3세, 64세, 65세까지는 내년까지도 관제수가 들어와 있다. 말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잘못 말해가지고 말에 책임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올해
이제 구설이 약간 많이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구설이 도는 만큼,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느낌이 있어요. 대중한테. 근데 이게 마치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형태예요. 그러니까 맹신적인 그런 거 있죠. 합리적인,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합리적이다라기보다는 맹목적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어딜 가든 빨가벗겨져서 사막에 놔둬도요, 먹고 살아 남을 사람이에요. 혐한, 세치 혐한 간수가 되면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람. 굉장히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질겨요. 사주를 보면 우여곡절이 많아요, 이 사람도. 그러니까 뭐 자기 할 만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반대 세력하고도 뭐 싸움이나 그런 것도 되게 많았을 거고, 자기가 힘든 상황도 나름 열심히 극복해온 사주예요.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. 이거 웬만한 그 외부의 견제나 뭐 운이 안 좋고 이런 거는 이 사람은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주예요. 근데 이 사주가 지금 64세시면은 50대 때는 자기만의 시기가 좋은, 굉장히 좋은 시기가 왔거든요. 근데 65세, 60주 들어서 이 사주가 힘들어지는 사주예요. 70세 전에는 자기의 조금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는 운기가, 그 굉장히 조심해야, 60대 중반에 내가 처신에 잘못하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, 내년, 내후년까지는 조심해야 될것 같다. 그게 오히려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오히려 내가 해왔던 거는 건재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아마 이 사주는 브레이크가 없는 사주예요. 장애물이 생기면은 피해가고 우회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. 무조건 정면 돌파. 근데 60세 중반이 되면은 큰, 아예 철로가 끊겨버리는 절벽이 옵니다. 절벽이 오면 멈춰야 되잖아요. 근데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악셀을 밟을 확률이 있어요. 그때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이분이 기업인이라고 하기는 했는데요.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님 이 사주예요. 사람이요? 64세인데? 그분 64세밖에 안 됐어요. 지금 이제 만으로 64세시고. 저는 그분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면은 한 70세는 넘었다 생각을 했는데 64세밖에 안 됐구나. 지금 이분이 또 네. 다시 구속되시는 상황이잖아요. 그 보석이 됐다가 또 다시 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런 상황인데 언제쯤 그 관제가 관제가요. 근데 보이는 운기로까지는 내년까지 쭉 이어져요.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그 관련해가지고 고소나 소송을 많이 당했잖아요. 근데 내년까지 쭉 이어질 확률이 높고, 자기가 불리한 그런 판례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.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좀 자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, 자기 그 본인 입장에서는. 근데 운기만으로 까지면, 운기로만 보면은 이분이 내년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. 그 건강수도 이분이 이번에 뭐 며칠 전에도 뭐 코로나 뭐 관련 이렇게 확진됐다가 이제 치료했다고, 내년에 건강수도 굉장히 안 좋아져요. 좀 자중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사람은 내 힘이 약해지면요, 내 자리를 내년 같은 유지할 곳이 없어요. 주변에 워낙 내가 자극을 해놓은 세력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 내 자리가 없어지는 형국이에요.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